네, 뉴스타페이 뽑은 2위 공수처법 또 아수라장 될라. 조금 전 국회에서는요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꽤 거친 국회가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화면부터 좀 준비가 됐나요? 화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국회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표결에 붙여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지금 앞에 막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본회의를 개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건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안건이 뭐냐면 이번 안건을 그러니까 이 공수처 법안 관련돼서 안건을 무기명으로 할 건지 기명으로 할 건지부터 이제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요청한 게 뭐냐면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권은희 의원안이 낸 안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 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자, 부결이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다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는데 결국 지금 권은희 안 투표는 방금 전에 부결이 됐습니다. 129대 반대 155로.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은 결국 4 플러스 1이 올라갔던 그 안을 이제 지금 올려서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바로 직전 속보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권은희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속보 바로 전 거예요. 예. 이 자양, 예. 투표 부결됐다. 찬성 129, 반대 155. 그러니까 장현식 평론가님. 그 권은희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은 바로 이 검찰이 조항한 독소조항을 뺀 이번 말하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수정안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검찰이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에 대해서 인지하자마자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바로 통보를 받았을 때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대검에서도 나왔고 야당에서도 애초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없는 독소조항을 왜 집어넣느냐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그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고요. 해당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첩을 할지는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각 수사기관, 개별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조금 더 보장해 놓았고 결정적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도록 지금 이 4 플러스 1 협의안에서 만들었는데 기소할 수 있는 권리는 검찰에게 주도록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도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공수처 자체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책을 조금 더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권은이 아닌데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결을 통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 시각 화면이 아니고요. 조금 전과 아까 편집했던 화면을 다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부결을 하기 직전에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의장석을 둘러싼 채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이 조금 전 화면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이렇게 되면은 잠시 뒤에 4+1 협의체에서 나왔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고 그럼 결국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지금 159표로 예. 통과가 찬성으로 됐습니다. 예. 예,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건 논쟁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에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마지막 들어온 24조의 2 그 다른 기관들이 공수처에 그 고위공직자의 그 비리를 인지한 순간부터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이 사실은 이제 신설 조항이에요. 그러면은 국회법 취지상은 원안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수정안으로 내지를 못하게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대표 간에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아까 잠시 언급했던 공수처법이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59, 반대 14라고 해서 공수처법이 가결이 됐고 조금 전에 권은희 안은 부결이 됐고요. 공수처법은 가결이 돼서 뭐 물론 그 지난번 선거법 개정과 같은 뭐 말썽과 거친 뭐 욕설까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면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공수처법이 저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격노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쯤에 주말쯤에
검찰이 국회에 이 메시지까지 전했었잖아요.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좀 원천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왜냐면 전혀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물론 뭐 검찰이 이 법 개정을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해가 충돌되는 이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 측의 의견을 이제 듣기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공수처 법안에서 이 나중에 들어간 24조 2항의 독소 조항이 검찰도 모르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검찰은 그 조항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이 이것이 이렇게 저 밀실에서 추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로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검찰의 얘기처럼 정말로 공수처가 정보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뭐 본인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이 사정기구라는 게 경찰과 검찰이 중심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입법, 사법, 행정과 별도로 지금 대통령의 어쩌면서 보면 임명하는 새로운 국가 사정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공수처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검사 25명, 검찰 수사관 40명으로 해서 일단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고위공직자, 예를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차관 등등에서 이제, 그 다음에 검사, 판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고위직 경찰, 이 한 7천여 명 정도를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24조 2항에 따르면,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하는 단계부터 일단 공수처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에 가져오면 가져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떠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다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을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내부 조직에 대한 건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공수처의 독주는 누가 막을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이 검찰과 특히 판사들과 이런 데 반발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번 공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또 기소권은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기소권도 빠졌어요. 자, 그럼 결국 이제 검찰, 검사와 판사의 사정기구가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공처가 생겨버리면 이 새로운 어떤 사정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 자체가 과연 통제와 견제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공수처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2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공수처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59. 다음 속보 쭉쭉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까 전에 본회의에 가결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공수처법이 가결이 됐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통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것을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시각 국회 모습 그리고 가결됐다는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이슈 가운데 댓글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거쳐서 만나보실까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 민주당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다라는 의견 첫 번째고요.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시켜서 1호 피의자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해야 된다. 예. 송철호 시장은 눈 내릴 때 치워야 된다. 눈속에 갇히면 못 나온다. 시적인 표현을 좀 해주셨네요. 유시민 이사장 말은 영장도 안 받고 불법으로 계좌 추적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다. 예, 마지막입니까? 인사청문회장에서 죄다 근거 없이 말한다. 윤석열 총장 뒷조사 발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다섯 개 댓글 만나봤습니다. 국회 상황 이 시각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